너무 잘생기셨는데 피부는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선생님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? 화장품 뭐 쓰세요? 아 저는 그냥 선크림이랑 수분크림 바르고 있습니다.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사랑하는 예물님들 하이. 예은동물병원에 경사가 또 생겼어요. 저희 이제 이렇게 훈남 이런 피부과 전공의 선생님을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예은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됐는데요. 우리 강영우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예은동물병원의 피부과 전공의로 일하게 된 강영훈이라고 합니다. 피부과를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? 제가 좀 느끼기에는 네. 어쨌든 되게 만성질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수의 선생님들이 어떤 크리티컬한 질환에 굉장히 집중되어서 진료를 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되게 많고 좀 더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공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 자체도 뭔가 죽고 사는 아이들보다는 뭔가 보호자님들이랑 라포 형성도 하면서 장기간 관리를 해주는 수의사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피부과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저랑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서울대병원에서 피부과 계속 진료하시면서 좀 어땠어요? 어떤 환자들이 주로 오나요? 주로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알러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알러지 진단을 못해서 오시지는 않고 이제 관리를 했는데 점점 약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약물에 대한 좀 선택이나 아니면 그 시기 같은 게 조금 잘못된 경우는 있거든요. 어떤 보통 처방하지 말아야 될 처방을 하는 수의사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이 시기에는 이 약을 좀 끊고 이 약을 시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수의사분들이랑 보호자분들 모두 약간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셔가지고 기준치가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전 피부만 보다 보니까 확고한 기준이 좀 있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발사탕을 하는데 어떡할까요? 라고 하는 것도 보호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발사탕을 별로 안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많이 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둘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령 지금 흰개 같은 경우에는 털 색깔이 변할 정도로 하는데 보호자분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 하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피부를 보면 너무 깨끗해. 맞아. 우리 집 강아지보다 깨끗해.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말 피부를 많이 본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보호자분한테 그냥 보호자분 불편하니까 약 받아가세요. 보호자분 괜찮으니까 약 받아가세요. 이게 아니라 보호자분이 너무 무디시면 보호자분 이거 진짜 치료하셔야 돼요 라고 해야 되고 보호자분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사실은 괜찮은 피부도 남용해서 나빠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보호자분들 진정하시고 지금 아이 상태는 괜찮으니까 이거를 하실 노력으로 뭐 그냥 멀리 놀러 가신다든지 그런 거를 권장을 드린다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확고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저도 제가 보호자가 되면 불안하거든요. 그쵸. 그때 원하는 건 확답이에요. 그 분야의 마스터가 대가가 괜찮아요. 불안해하지 마세요. 이건 좀 걱정하셔야 돼요. 이런 걸 원하는데 아니면 그쵸. 이렇게 관리하세요. 이걸 원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호자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진단할 수 있다. 그쵸. 이제 요즘에 보호자분들이 워낙 걱정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막 저가 당직 쓰는데 막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털 빠지고 배가 빵빵한데 쿠싱인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말을 하세요. 특정 질환을 얘기하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털 전혀 안 빠졌고 배 빵빵하고 그냥 살찐 건데 보호자분이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막 응급실 막 할증 붙는데 와가지고 대학병원 다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기준을 갖고 아 괜찮으니까 돌아가셔도 되고 걱정되시면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. 정말 따뜻한 선생님이시네. 네.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계속 키웠던 그쵸? 아이들을 보면 막 불안해. 막 미치겠어. 얘가 15살밖에 못 산다고? 몇 년 남은 거지? 이거 간이 커진 거라고? 어떡하지? 이걸 제가 겪어도 저는 그 보호자님들 마음을 이해하거든요. 그러니까 작은 게 커 보여요, 되게.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정말 마음으로 진료하는 수의사가 괜찮아요? 이건 걱정하셔야 돼요? 이건 어때요?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우리 선생님 그러신 분 같아서 행복하네요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. 수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. 사이토포인트 아포킬 뭐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썼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. 그거는 알러지 아토피가 없는데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알러지 아토피도 있지만
다른 동반된 질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춤 치료를 안 해서 처방을 안 하면 주로 뭐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아이더라도 계속 피부 상태는 변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그때 처방을 조금씩은 바꿔줘야 되는데 큰 틀을 잡되 바꿔주시지 않고 그냥 큰 틀만 지키는 거죠. 만약에 피부 전공의를 자주 찾아가시는 게 어려우시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고 그 나머지 기간은 원래 이제 받으시던 수의사분이랑 상담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. 뭐 피부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뭐 근처에 있어서 자주 뵈면 좋지만 뭐 사실 시간도 그렇지만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원래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한 번씩 간헐적으로 피부 선생님을 네. 하고 진단을 받는 것도 뭐 좋은 아이의 피부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항상 이제 피부도 그렇듯이 맞춤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피부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. 갑자기 상지했던 세균이 갑자기 이렇게 그쵸.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뭐 효모균이 갑자기 증식하고 그런 거에 따른 그때그때 맞춤 처방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. 네네. 어떻게 마지막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팁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딱 눈에 보이다 보니까 좀 과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무뎌지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번쯤은 피부과 전공의를 찾아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뭐 1년에 사실 피부 질환으로 뭐 한두 번 병원에 갈 정도라면 뭐 조금 진정하시고 병원에 그냥 정기검진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냥 굳이 피부 전공의 찾지 말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근데 약 반응이 안 좋거나 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피부 전공의 선생님을 한번 보는 것도 좋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부부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